자, 그렇다면 기혼자인 김원효 씨, 결혼하고 가장 울고 싶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비오듯이 없어질 때. 자, 그렇다면 원효 씨보다 두 살이지만 화려한 미혼남 크레이지콰이의 알렉스 씨. 네. 주위에서 결혼하고 울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는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 얘기 듣고도 결혼은 해보고 싶습니까?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남자들을 울리는 무서운 여성들의 질문 공세에 솔직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이야기맨 김원효 씨 그리고 크레이지콰이 알렉스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원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입니다. 아, 네네네. 네, 우리 알렉스 정말 잘생기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그 누구지? 그 미국에서 오고 왜 영국인 아버지인가 있고 저 잘생긴 배우 우리 엄마 한국분이고 잘생긴 배우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있잖아 CF 많이 나오고. 아예 누구지? 다니엘 애니. 아유 그런 말씀. 다니엘 애니. 아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볼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예. 다니엘 애니. 예 친구인데 진짜 보자마자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다니엘 애니랑 또 김영민 씨. 아, 그 얘기는 알렉스 씨, 저 처음 뵀거든요. 말끔하게 생기셨네. 그렇지.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예. 저희 KBS에서 그쪽에서 오가다가 많이 뵀는데.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방송을 한 건 처음이에요. 그건 처음이에요. 네네. 저 기수감독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기구를 다 막아가지고 지금 너무 더워서 이거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문이 다 닫혀 예.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저 얼굴이 너무 우리가 밀려가지고 너무 열받아 죽겠는데. 예. 예. 환기까지 안 되니까 더 열받네요. 여기 예. 찜질방이 됐네요. 누군가 네. 막는 분이 있어요 여기를. 예. 시간 나면 좀 열어주실래요? 미안하지만 이거 돌려서 열면 되거든요. 아, 의자 저요? 놓고. 예. 아, 저 이게 보이는 라디오니까 이런 게 가능하군요. 그래요. 저쪽 의자 놓으시고 아, 예. 예. 우리가 이러다가 쪄서 찜질 방이 되는 수가 네네네. 있으니까 네. 뭔가 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네. 생방송 중에 뭐 이런 것도 또 해보는 게 예. 네. 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확확 돌려야 돼.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 아, 네. 지금 반대로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맞을 거야 저게. 네, 맞습니다. 지금 환풍기를 맞습니다. 열고 계십니다. 저쪽 열어주죠. 네. 자,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우리 스페셜 게스트로 김승현 씨나 이천수 씨가 나와서. 몸이 좋다, 운동 잘한다 이런 자랑을 하고 갔는데 알렉스 씨도 본인 자랑을 좀 하나 해주신다면? 아 저요? 저는 글쎄요 저 자랑? 전 동안입니다. 아 이거 자랑 거리도 별로 없고. 겸손하고. 예. 네, 됐네요. 그 요즘 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렉스. 네. 무슨 동안은 이제 나이 들어 보여요. 아 형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야 얼마 전에 내가 갯벌에서 뭐 이렇게 고생하는 걸 뭘 하나 봤는데 네. 야 우리 렉스도 이제 눈가에 주름이 나만큼 네네. 생기는구나. 좀 자글자글해요. 예. 나 아직은 어리척하지마 진짜. 네. 아니 근데 7, 9년생인 거야. 결혼을 여자든 남자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네. 얼굴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원효 씨는? 저도 이제 결혼하고 확 많이 늙었죠. 근데 원효 씨는 결혼하시고 또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 생활적으로는 정말 좋아졌는데 네네. 약간 뭐 피부나 네, 그런 것들이 좀 만져진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네. 요즘 운때가 별로야. 지금 이상한 거에 걸려가지고 스미싱 같은 거 걸려서 거기다 630만 원을 보냈다. 통장에 돈이 20, 30, 20 계속 정말로요? 계속 빠져나가서 네. 그래가지고 우리 라디오 오는데 경찰서 들렸다 와서 근데 손도 다쳤어 또 얼마 전에. 벽 쳤지? 올해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와 진짜요? 네. 아, 올물까봐 이쪽으로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제 쪽으로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진짜.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까 알렉스 씨는 하고 싶대잖아 한 번은. 딱 한 번만. 한 번만? 어때요? 한 번만 해볼까요? 아니 저는 네. 결혼은 뭐 추천은 하는데 네.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추천은 하는데 권하진 않는다. 아,
아,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한 번은 해봐. 하지만 네. 권하진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알렉스가 나는 결혼하면 요리를 집에서 네. 할지가 궁금하다는 거지. 아, 저는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요리를 안 합니다. 집에서. 아, 진짜요? 네.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요리를 안 하고요. 친구들이 오면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결혼하면은 제가 할 때도 있겠죠. 대신 룰이 있어요. 뭘. 제가 요리할 때는 뒷정리는 먹은 사람이. 제가 얻어 먹으면 그렇죠. 나는 알렉스 때문에 그냥 돈가스 시켜 먹어. 그냥. 아니 근데 뭐 굳이 뭐 남자가 요리해도 여자 요리 이게 아니라 누가 뭘 하면 뭐 뒷처리는 누가 하고 이게 탁탁탁 맞으면 그럼요. 그 아무런 상관없죠. 네네. 뒷처리가 더. 형님 요리하세요 집에서? 가끔 해요. 가끔 하세요? 늦은 날 며칠 계속 늦거나 그러면 휴대전화 올리는구나. 아니요. 휴대전화 올리면 일단 저거 하나 더 열어줘요. 자, 오늘 알렉스 씨 나와서